젓가락이 땡땡 튕겨지고요. 어우,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땡땡 튕겨져. 자, 일단 볶고요. 둘. 뭐해? 셋. 넷. 아. 이게 떡이요? 콜라겐 덩어리요? 아, 진짜요? 떡이요? 아주 그냥 땡땡한 게요. 아주 그냥 탄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자, 저희 엄마네서 이제 이 쑥떡을 해왔는데요. 야, 이게 진짜요? 이렇게 야들야들하고요, 쫀득쫀득한 쑥 개떡은 처음 먹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탄력이 좋은, 자, 세상에서 뭘 타려고 이렇게 맛있는 쑥 개떡이, 쑥 개떡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계절이 계절인 만큼 쑥개떡 먹을 계절이 왔지. 그렇지. 계절이. 자, 지금요. 어? 벌써 쑥이 나왔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자, 일단 비닐하우스에는요 이만하게 자랐고요. 더 자랐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크더라고. 자기가 뜯었잖아.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노지에서는 이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쑥개떡을 해 드실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탄력이 있고 아주 맛있는 쑥 개떡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쑥이 올라온 걸 가지고요 깨끗이 다듬어서 집사람이 씻었습니다. 자, 이 씻은 걸 가지고 끓는 물에 싹 넣습니다. 싹 넣고요 이제 소다를 약간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소다 그 냄새가 나. 소다 냄새 향이 이제 나니까요. 한 이 정도 약간만 참가면 약간만 넣고요. 소다를 넣고 저어줍니다. 이 소다를 넣어주는 거는 쑥을 이렇게 바글바글 끓였을 때 이제 소다를 넣지 않으면 이런 파란 색깔이 나지 않고 약간 누리직죽하게 변하니까 아주 먹음직스러운 새파란 그 색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다를 약간 넣어줍니다. 바글바글. 자, 이렇게 바글바글 한 4분에서 5분 정도 끓여주고요. 이 줄기가 약간 흐드러질 정도까지 이제 끓여줍니다. 자, 다 끓었으니까 약간 끄고요.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소금, 자, 약간 짠맛이 좋다 그러시는 분들 많이 넣으시면 되고. 여기로 열어야 더 많이 나와. 일단 여기에 오, 됐어 됐어. 아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약간 한 큰술 조금 안 되게 넣었습니다. 자, 넣고 너무 일단 많이 할 거 아니니까 이제 간이 짭짤해야 떡도 맛있으니까 이제 소금을 넣고 녹여주었습니다. 녹인 이제 이 쑥 국물을요 버리지 않고 자 이렇게 이제 뜨겁게 끓인 물로다가 익반죽 자 물을 다 안 버리고 해야 되니까 물을 이제 쑥을 끓일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아 여기에 넣는 거는요 이제 물도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쑥 개떡을 만들 때는 쌀가루를 합니다. 쌀가루를 하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쌀가루 대신에 감자 전분을 사용을 합니다. 야 자기야 쑥 냄새가 기가 막히게 올라온다. 그렇지. 오 감자 전분을 넣고요 일단 저어줘 봅니다. 냄새 좋네. 기가 막히다. 자 여기에 진짜로, 이제 진짜로 기가 막혀? 아니요 맡아봐 진짜 냄새 기가 막혀. 오. 쑥 냄새. 쑥 향기가 아유. 지금 대전을 지나서 대구 부산까지 내려가고 있어. 자 이번에는 이제 설탕. 아까 소금으로 간을 했으니까요 설탕을 넣어서 설탕도 한 큰술. 무슨 한 큰술이야 더 넣어야지 난 단계 좋아. 한 큰술. 이거는 취향에 그냥? 맞게요. 둘. 그렇지. 기호에 맞게. 기호에 맞게 둘. 애탕으로 했다. 이거 설탕 넣어봤자 옛날 우리 엄마는 신화당 같은 거 많이 넣고 해줬는데 이게 덜 달자니까 더 넣어도 돼. 자, 이거는 이제 설탕을 이제 갈색이라 이제 설탕이 이제 덜 달기 때문에 세 개를 넣었습니다. 떡을 이렇게 먹어보면 알아. 저희가 이제 특별한 노하우다 비법이다라고 한 게 쌀가루가 아니고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완전 탄력 있게 만드는 게 차지게 만드는 게 그
따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이제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는 기호에 맞게 이제 설탕을 덜 넣으셔도 되고 단게 싫으면 덜 단게 싫으면 덜 넣으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반죽을 할 때 이제 이 전분이 감자 전분이잖아요. 너무 되게 하면은 되게 딱딱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쌀가루로 했을 때보다 이 감자 전분으로 했을 때는 약간 묽게 하면 더 맛있어집니다. 약간 질게. 좀 되게 하면요, 떡이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어, 그럼. 오, 색깔 이뻐. 오, 야, 자기야. 응? 반죽이 자연 그대로요. 자연색이야, 자연색. 자연의 색. 어, 자, 이제 반죽을 거의 다 했고요. 이제 반죽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딱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오, 약간. 이렇게 차죠. 질게 반죽을 합니다. 잘 된 것 같아. 자, 잘 됐습니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 손에 묻지가 않네. 신기하네. 단맛도 됐지. 단맛? 간도, 뭐, 소금으로도 간이 아주 딱 맞게 됐고요. 자, 한 요 정도를 딱 손에 놓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뭐 성수님처럼 뭐 이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래도. 말 그대로? 응, 말 그대로 개떡이니까요. 그냥 개떡같이 만드는 게 개떡입니다. 개떡같이. 자, 이렇게 막 대충 비벼서 개떡같이처럼 한번 그만 둥글려고 개떡같이처럼 쑥 눌러서 이제 아 진짜 떡 개판 진짜 개떡같이 만들었네 할 정도로 이제 대충 개떡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넣고 이게 불 켜? 아, 찍으면 색깔이 이쁠 것 같아. 어우, 색깔이 쑥을 더 넣으면은 아주 초록색이 강할 텐데요. 집사람이 아이씨, 모양 개떡같이 했네 진짜. 아유, 개떡같이 해야지. 그래도 동그랗게 예쁘게. 아, 싫어. 아, 감자떡이네. 감자 개떡. 감자 쑥개떡. 어, 감자 쑥개떡. 자, 이렇게 떡을 그냥 개떡같이 만들어서 한번 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팔팔. 아우, 끓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뜨거. 아, 뜨겁다고 말을 해줘야지. 아. 아니, 그걸 들여다본 사람이 어딨어. 어. 야. 젓가락이 땡땡 튕겨지고요. 아우,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땡땡 튕겨져. 자, 일단 끄고요. 어우, 색깔 좀 봐. 야, 쑥떡이요. 쑥개떡이. 야, 모양만은 아니, 개떡이고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고요. 아니, 색깔이 아주 자연색 그대로.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뻐. 쑥에서 야, 세상에서 이렇게? 아, 그리고 세상에서 되게 싸네. 세상에서 가장 머리 탈라고 이렇게 예쁘게 저기 색깔이 예쁜 쑥개떡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에 좋은 떡이 입맛에도 좋은지 맛에도 좋은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조금 식어야지 먹어야지. 뜨겁네. 아, 진짜 씨. 아, 뜨거워. 오줌 싸겠네, 진짜. 그래도 안 붙는 거야, 이 정도면. 야, 기가 막히네. 야,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다 놔야지 더 잘 보이죠. 똑같네. 야, 신식을 해야 되는데. 감자떡 그러면 약간, 약간, 투명하고요. 쫀득, 쫀득, 하여라. 쫀득, 쫀득, 하, 아, 뜨거워. 자, 이렇게 맛있는 아, 주물른 거 먹어. 자기 한번 먹어보라고. 맛있던 거. 미안해요. 이거. 아, 어때? 쫀득쫀득해? 저도 한번. 역시 떡은 쌀가루가 아니라 감자 전분으로 해야지 맛있어. 야, 나 이렇게 쫀득쫀득해. 쑥 개떡은 지금 먹어보면 다 못하려고 진짜. 젤리요? 그게 애들 두고 이걸 갖다가요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말아갖고 애들 주면 지구알 젤리라고 그러나? 눈알 젤리? 눈알 젤리라고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 맛있네. 쑥 향기 가득. 자, 이렇게 다 먹어야 되겠어. 이제 인사하고 먹어. 자, 이렇게요. 쌀가루가 아닌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지금 한창
팔팔 올라오고 있는 쑥을 따다가 쑥 개떡을 해 드시면 아주 색감도 예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쑥 개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쑥 개떡으로 네, 너무 차셔서 막 목이 맥혀? 아, 괜히 생기다가 딱 꺼질 것 같아. 저녁은 쑥 개떡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빨리 남이 다 뜯어가기 전에 쑥 들어가 쑥 개떡 해주세요. 어, 되게...